너무 추워. 오늘 하루가 참 금방 지나간다, 그지? 네. 새해인데 집에 전화들 다 했어? 평소에 솔직히 같이 사는 사람 말고. 누구랑 살아? 자, 써니. 숙소에서 멤버들. 숙소에서 멤버들이랑 살아. 지영이. 전 집에서 살아.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보라. 저 숙소에 멤버들. 숙소, 우리. 저도 숙소에서. 숙소. 저 혼자요. 예쁜 애가 숙소 올래요? 아니, 잠깐만. 혼자 사는 건 뭐야? 저희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멤버 다 따로 살고 있어요. 아, 정말. 수진은 부모님이 광주에 계시고 LA. LA 계시고. 그럼 우리 저기 뭐 써니는? 저는 엄마는 한국 자주 오시는데 아빠가 외국에 계셔가지고 지금 일 때문에. 아빠는 많이 보고 싶겠네요, 그러면? 네,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가 많이 보고 싶겠구나. 아유, 우리 또 써니. 아유, 갑자기 아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아유. 울지 마, 울지 마. 주책이야. 아이고, 주책이야. 부모님 생각하면. 그럼. 그럼 아름다운 거지. 왜 또 보라, 너는 또 왜 보라. 아니요. 왜 또 보라, 너는 또 왜 보라. 아니요. 왜요, 왜 그래, 왜 그래. 남이 울면 같이 우는 스타일이구나. 야, 미안하다. 자, 그리고 현우는. 똑바로 앉고. 아, 당근 이렇게 하자, 당근. 엄마, 없어. 당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앉았다가. 수진은 엄마랑 통화한 지 얼마 정도 됐어? 저 매일매일. 매일매일 해? 오늘 통화했어? 오늘 안 했구나. 너 여기서 엄마한테 통화 한번 해봐. 여기서 한번 같이 그래. 한번 들어보게. 삼촌들 소개 좀 시켜줘라, 너. 바로 받으셔? 근데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누구 노래야? 제 노래예요. 아, 딸바보. 엄마도. 네, 이거한테 좀 받아. 엄마, 어. 나 오늘 소똥 치웠어. 응, 소똥. 대박이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 그런 것도 해보고 살아야겠어. 좋았어. 엄마, 어? 수근 삼촌 바꿔드릴까요? 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수근입니다,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말 편하게 할까요? 아유, 지금 광주시겠네요, 그러면. 네. 아유, 오늘 뭐 이제 가게는 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집에 계신 거예요? 네, 가게는 마무리하고. 집에 계시면은 항상 수지 생각밖에 안 나시죠? 또 수지 보고 싶으시죠, 어머니? 그렇죠, 항상 보고 싶죠. 마지막으로 본 게 한 며칠 정도 되셨어요, 어머니? 어유, 두 달 동안 좀 인사 좀 못 봤어요. 예. 우리 말에 소주. 어떤 분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수지 어머니. 깜짝이야. 누구야? 아, 정말 수지야. 아, 정말로요? 여기서 연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리스트 분이 뭐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나도. 얘들아. 이게 제일 멋지다. 또 너희들 또 위해서 힘내라고. 와. 어머니 모시고 온 거야. 아까부터 와 계셨었어. 그럼 3 시간부터 와가지고 우리 메인 작가 누나가 어머니도 심심할까가 막고 치고 부서치고. 그래, 너 불평불평하다 그렇게 간 거야. 아유, 어머니.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또 오시는데 결정 딱 해주시고. 네, 좀 TV 출연이 좀 어색해서 안 하고 싶었는데. 네. 딸 보고 싶은 마음에 먼 길에서 왔습니다. 아, 두 달 만에 보는 거죠? 네. 어머니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딸 오랜만에 봤는데. 사실 수지 어머님도 이렇게 오셨지만 저쪽 우리 아이돌촌 알죠? 거기에 지금 어머님 세 분이 더 와 계세요. 누구의 어머님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붐삼촌이 그 현장에 가서 네, 제가 가서 한번 삼촌이 그럼 가서 오케이. 한번 보고 오면 될까? 수고해줘, 부마. 놀라셨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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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와주셔서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집합 멤버 중에 우리 엄마 왔을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 있어?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 며칠 전에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셨거든요. 100%다 100%다 예? 잠깐만. 근데 예. 맨날 보는데 또. 이수민 씨. 아, 예. 어. 뭐 어딨어? 저는 지금 아이돌촌에 나와 있는 이민호입니다. 오, 신기해, 신기해. 아, 제 목소리도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와! 오빠 제 스피커 안에 있나 봐. 지금 이곳 현장은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 본업으로 갔다, 본업. 우리 분이. 예, 지금 세 분이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한 분 한 분씩 좀 소개 좀 부탁드린다고. 알겠습니다. 무슨 다른 걸그룹이 오늘 재등장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미인이신 세 분이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머님부터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약간 이렇게 하시고 아니 곧 힘드니까 제 어머니가 진짜로 진짜로 네. 아, 저 콧소리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저희가 그럼 차례대로 일단 인사를 쫙 드릴게요. 자, 청춘 불패를 찾아주신 먼저 1호 어머니부터. 1호. 1호 어머니. 야, 어머니 1호. 예, 어머니 1호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어머니 2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어머니 3호 부탁드립니다. 자, 어머니 3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오, 확실해! 확실합니다! 저 그럼 부마! 네네. 3번 어머님한테 네네. 딸 자랑 좀 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어머니 사모님, 우리 딸 자랑 좀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우리 딸은요. 예원이 어머니 갔다. 네. 저희 딸은요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벌써 결과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자, 쭉 얘기를 좀 해주신 바랍니다. 키가 정말 크고요. 키가 정말 크고요. 엄마! 그 죄송하지만 그 사모 어머니 따님이 그 치아 교정을 좀 급하게 했나요? 아니면 치아 교정을 좀 급하게 했나요? 어떻습니까 어머니? 우리 딸은 치아 교정 안 했는데요. 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번 어머니께 질문이 있어요. 효연 양의 1번 어머니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 어머니, 예. 예, 1호. 딸의 취미를 알고 계시는지. 딸의 취미를 알겠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딸의 취미가 혹시 뭔지 아세요? 취미요? 취미. 취미 생활. 취미요? 예. 엄마! 엄마? 자, 이호 어머니입니다. 자면서 거의 그 자기 그 몸을 내놓지 않고 자요. 아, 이불 속에 푹 들어가서? 네. 오, 그래요. 주로 한 곳만 내놓고 자요. 자면서 한 곳만 내놓고 잔다고요? 예, 여기 아니지. 나도 발만 내놓고 자요. 내 발. 자, 이호 어머님 어떻습니까? 우리 딸의 비밀. 네. 우리 딸은요. 어려서 그 긴 베개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개구리처럼 엎어서 잤어요. 어려서부터? 예. 긴 베개에 이렇게 개구리처럼? 아, 개불처럼요? 아, 개구리예요? 아니면 개불이에요? 개구리요. 아, 개구리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 들었... 아니, 개불처럼 자는 거 사람이 어떻게 개불처럼 자요? 예, 죄송합니다. 이러머니. 이러머니가 지금 빵 터졌어요. 죄송합니다. 홍 씨,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1호 엄마. 1호 엄마, 안녕하세요.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1호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목소리 듣고 우리 엄마가 확실하다는 지판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 나 목소리가... 1호 엄마. 좋아, 수진. 수진. 자, 지영이. 자. 야, 너네 엄마 저기 있다. 목소리가 우리 엄마예요. 수진은? 저 목소리가 저희 엄마예요. 아, 목소리가 수진이요. 수진아, 너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래, 여기 오신 건 아버지세요? 진짜 아버지세요?
그럼 다음 2호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목소리 듣고 우리 어머니가 확실하다 나와. 자, 우리 아, 확실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도 아니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난 우리 엄마 이렇게 조신한 목소리는 아니야. 자, 그러면 에이, 이호 어머님은 지금 보라랑 네. 우리가 앞으로 나와서 자 그렇다면 3호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어. 우리 엄마 같은데. 엄마 딸이 은영이가 나왔어요. 엄마 딸이 은영이가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써니도 움직이나요? 맞다고 믿을 거예요. 조용히 좀 하고 꼭 나와줘야 돼. 어? 꼭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 3호 어머님한테는 예원이, 그리고 은영이, 효연이가 앞으로 나왔거든요. 일단 현장에서 세 분 어머니 모시고 이쪽으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잠깐 숙여주기 바랍니다. 왜냐면 눈 감고 리얼하게. 아, 수지 어머니, 딸의 이런 행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예? 아, 저는 아까 제가 나갈 뻔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 같아가지고. 아, 진짜요? 지금 어머니들이 방 안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과연 1호는 1호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확실하다고 얘기한 지영이, 그리고 2호는 우리 보라와 우리, 3호가 지금 상당한 경쟁입니다. 효연, 은영이, 예원이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눈을 감고 계시고요. 자, 1호 어머니 나와서 야, 눈 뜨지 마세요. 눈 뜨면 안 됩니다. 아, 갑자기 아파요. 아니에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눈 뜨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둘, 셋! 엄마! 아이고. 어머니 화이팅 넘치게 그냥. 와. 야, 정확해, 1호 어머니. 너무 미인이세요, 또 네. 어머니가. 계속해서. 2호 어머니, 우리 네. 보라와 우리. 자, 일어나주기 바랍니다. 자, 2호 어머니 앞으로 가주시고요. 과연 보라와 우리 중에 정말 어머님이 나오셨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어머님이 계실지. 한영수님, 두 분이 엄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엄마! 아유, 아유, 아유. 엄마! 아유, 아유, 아유. 둘, 셋! 엄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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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어머니셨구나. 환영합니다, 어머니. 아유. 말 잘 돼! 아, 우리 보라. 아유, 또 엄마 보니까 좋아요. 아유, 왜 그래? 왜냐면 또 이 촬영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또. 아유, 좋아서. 아유. 어머니도 보라 너무 보고 싶었죠? 네. 어머니 꼭 안아주세요, 우리 딸. 예. 아이고. 아이고. 창피해, 빨리. 자, 그러면 삼촌도 막 눈물 나네. 우리 중에 저희 어머니는 안아줬어요? 아, 우리 엄마도 좀 불러줘요. 아니, 나 너 눈물이 왜 나지? 난 원래 안 우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맨날. 와, 아니에요. 아, 보라가 우니까. 나 오늘 끝나고 엄마 보러 갈 거야. 난 그래도 안 가. 가면 돈 달라고 그러신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3호 어머니 가장 치열했던 효연, 은영, 예원 중에 자, 3번 3호 어머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고 아니 곧 힘드니까 제 어머니가 진짜로 3호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엄마랑 함께 쳐주면서 혐오 삼촌이 빠져줄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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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야.
그리 엄마가 일부러 코 막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알아? 엄마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엄마 좀.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 아니 예원이가 엄마 닮았구나. 아이고. 새해라고 직접 와서 딸 응원차 네. 해주신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제 저희들 가축기 들은 곳이고요. 예원이랑 수현이랑 삼촌이 만들었어요. 이게 다 만들었어요. 어머니 이거 보시면 얘네들 추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면 쫙 이렇게 집도 덮어주고. 이만 왜 많이 썼네. 네. 너 거는 뭐야? 여기는 순규꺼. 이거 우리가 데리고 왔는데 똥 치워서 새로 나온 신곡입니다.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노래예요. 직접 곡은 제가 만들고 글은 최강희 씨 책에 있는 글을 제가 옮겨서 노래를. 지영 어머니, 네. 노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좋아요, 굉장히. 저 TV에서 봤어요. 이 앨범 내셨다고. 축하드려요. 축하까지 해주시고. 우리 예은 어머니는. 예. 아니 근데 여한 어머니 의자가 좀 불편하신 거 같아요. 아니 그러세요. 엄마 사실 아는 기분이에요? 여한이 봤네? 웬일이야? 웬일이긴 뭐야? 웬일이야 어머니.